자, 롤 듀오죠? 네. 아이언, 브론즈. 너 왜 아이언이야? 모르겠어. MMR이 너무 낮아서 그런가? MMR이? 저 다른 아이디는 배치 봤는데 V1 나왔거든요? 오. 예, 네, 근데 그 주털미. 주댕이 설마 미드가. 네. 네, 그 아이디는 아이언 1인가가 나왔더라고.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 열심히 했는데. 아이언이 나온 거는 그거 아닌가요? 더 못해서. 아, 근데 주원이 형이 훨씬 센스가 좋다니까요? 나는 주원이 형 잘한 거는 뭐 그렇다 치고. 네. 계속 이 얘기를 하면 너가 닥쳐. 주원이 형이 센스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너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닥치라고. 예. 아니, 제가 지나댕기면서 저희 직원들한테 드린 얘기 많아요. 네. 덕인이 개쓰레기라고. 왜? 존나 못한다. 얘기를 많이 들었어. 아니, 뭐 얘기하는데 야, 누가 뭐 잘하냐 막 물어보면 아, 근데 덕인이 형이 제일 못해요. 아니면 덕인이 형이 이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방송을 하면서 덕현이랑 같은 이제 화면에 있잖아요. 그래서 또 방송이니까 서로 화이팅하면서 하거든요. 근데 하면 할수록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 새끼 왜 이 정도밖에 못하지? 근데 이게 또 덕현이가 나보다 먼저 시작했거든. 진짜 잘하기도 하니까 방송에서 제가 기를 주기만. 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 순간순간 나오거든요. 아, 진짜 플레이. 같다. 아하. 축구로 따졌으면 내가 봤을 때 바로 3부 리그다 이거는. 아. 예. 3부 강등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네. 그래도 우리 화이팅 합시다. 거지세요. 네. 어제 다 좋았는데 네. 다 좋았는데 나는 그 첫 판에 그 형 딜을 봤을 때 내가 그 딜 더 잘 넣은 바 있었잖아. 네, 네, 네. 아, 이 딜만 넣으면 진짜 이제 여기서 빡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느낌 엄청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곧 또 이제 선생님이 오시니까. 네, 네, 네. 네. 일취월장 기대하겠습니다. 저 네. 아침에 출근하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캐릭터를 하나씩 해봅니다. 아. 하루에 하나씩. 좀 어떤가 해서. 네. 이게 100명이 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씩 캐릭터 봤는데 오늘도 새로운 캐릭터 아닌데 한번 해봤거든요. 네. 해보니까. 걔가 뭐 이게 뭘 쓰는지 알겠대만 한번 해보니까 해봐야 알지. 네, 그 그러니까 형이 그 게임 어떤 그걸 위해서 모니터 하나를 더 옆에 네, 이렇게 세워놨어요. 네. 그 모니터에는 두 화면이 떠 있습니다. OPGG 아니면 직캠. 롤 직캠, 롤 직캠. 아니 롤 직캠, 그래 롤 직캠, 롤 새로 직캠. 그래. 그 선수 개인 오면 이런 거 뛰어넘는 거 아니야? 아, 예, 예. 4K던데. 네, 네, 예. 4K로 봐야죠. 네, 하나하나가 중요하거든요. 둘이서 어제 12시간 했다고 바로 카바 들어가네. 네, 네. 아, 진짜 어제 아니 무슨 리그 오브 레전드를 이용하지 12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이게 뜨더라고. 이게 안 움직여. 조심해서 해야 돼. 와, 진짜 마지막에는 이게 안 움직여서 와. 그래 힘들어. 이거 하루하고 말 거 아니잖아. 그 이제 방금 끄고 마지막에 하는데 점점 말이 없어지더라고. 지쳐서 그래요. 갑자기 한 10분 말하다가 야 미안하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어쨌든. 엘링 홀란드가 무대를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저는 이번 라이프지전 보고서, 아, 얘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잘하는, 나중에 앞으로 더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 영상 뒤에, 그 다음 영상은 은바페이거든요?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최근의 평가가 약간 역전된 느낌입니다. 은바페? 그래, 은바페 이슈된 적이 지금 오락내락을 잘 안 해요, 지금. 네, 그만큼 네. 홀란드가 진짜 존나 잘합니다. 근데 네. 홀란드는, 그 뭐냐면 이제 잘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잘하는 선수의 기준이 뭡니까? 꾸준함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방구석 토크에서도 사실 분데스리가를 그렇게 많이 다루는 편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홀란드는 정말 꾸준히 얘기 나와요. 계속. 이게 우리 토크에서도. 이 정도면 그러니까 만약에 더 하려면 더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경기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다루는 게 PL 위주다 보니까 좀 모아서 다루다 보니까 덜한 거지 진짜 꾸준히 계속 잘합니다. 네. 그 이런 유형의 선수들이 사실 있긴 있죠. 그러니까 약간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리그에서 엄청난 득점력을 네. 보이면서 넘어오네. 네. 빅리그로. 빅리그로 이제 넘어왔는데 거기서 사실 사라져버린 선수들 우리가 무수하게 많이 봤죠. 홀란드도 사실 그런 유형이죠. 나는 보면. 처음에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네. 변방에서 와서 될까? 그래, 아, 그래, 짤체 잘한 건 알겠는데. 그렇지. 왜냐면 예전에 뭐 짤체에서 뭐 이제 홀란드랑 비교할 급은 아니지만 다른 선수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유명한 선수들도. 근데 그 선수들도 이 정도는 아닌데 저는 딱 도르트문트 이적하자마자 골 박는 거 보고 아, 이 새끼 진짜다. 아, 그래. 근데 나는 사실 초반에도 그래. 처음엔 그럴 수도 있지. 처급발에 개급발일 수도 있지라는 얘기를 한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울 정도로 요즘 하는 거는 그냥 골을 넣는다 정도가 아니라 이 신체 구조에서 어떻게 저런 플레이가 나오나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니, 근데 종윤이 처음부터 그렇게 과하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근데 종윤이가 내가 봤을 때 얘기한 거는 상상 이상이다. 아니,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말도 안 되게 잘하는 거 그러니까, 같아. 그러니까. 네. 네. 진짜 내가 최근에 본 사람 중에
와, 이 새끼 진짜다라고 느낀 딱 두 명 중에 한 명입니다. 이명철, 홀란드.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아, 이 새끼 진짜구나. 약간 이런 느낌. 예, 예, 예. 이제 6년 알고 지냈는데, 아, 이제야 느낍니다. 그래. 아, 이 새끼 진짜다. 리얼이야. 네. 예. 자, 홀란드. 네, 엄청나게 잘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적 이후부터 적응이라는 단어는 뭐, 이 선수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고. 둘 다 본인 분야에서 진지해요. 아, 진짜? 홀란드 축구. 네. 홀란드 축구의 나다. 축구, 축구의 나다. 네. 네. 지금 홀란드가 공식전 16경기에서 19골 도움 3개입니다. 본데스에서 12골 2개의 도움, 챔스는 4경기에서 6골. 이 라이프치히전에서도 멀티골을 넣었죠. 나 이거 이 경기 보고서 약간 저, 뭐야? 이 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 1대0 상황에서 두 골을 넣었어요. 네. 후반 26분, 39분에 멀티골을 완성을 하면서 이 팀 승리 쐐기를 박았고. 이날 골 두 개, 슈팅 다섯 개, 드리블 시도.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드리블 시도를 세 번 했는데 성공을 세 개 다 했습니다. 근데 이 선수의 이런 체구나 이런 걸 보면 그냥 홀란드라는 선수를 모르고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러면 되게 약간 좀 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생김 이런 걸 떠나서 2m에 육박하는 키야. 90이 넘는단 말이야. 근데 속도가 존나 빨라. 그리고 발밑이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발밑 되게 좋아요. 네. 이런 선수나면 농구에도 잘했을 거야. 아니, 그래. 진짜. 그냥 운동신경 자체가 타고나긴 그 되게, 되게 무서운 선수. 왜냐하면 우리가 전형적으로 어떤 키 큰 선수들, 좀 등치가 있는 선수들 보면 느리다. 라는 평가하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선수들이 조금만 빨라도 굉장히 위력적이거든요. 예. 네. 지루. 만약에 지루가 거기서 속도가 좀 빨라서 봐. 어마무시한 선수였을 좋지. 거야. 근데 네. 그 특유의 느린 발과 순발력 때문에 항상 주전 자원으로 좀 클럽팀에서 분류가 덜 되잖아요. 근데 얘는 너무 빨라. 무섭지. 네. 어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야, 물론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탱크 봤을 때 무섭잖아요. 네. 근데 탱크가 되게 빠르냐?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탱크인데 속도는 100km, 150km. 그래, 왕 나가는 탱크야. 아, 존나 무섭지. 그래, 개무섭지. 네. 발업된 시즈. 그렇지. 어, 그래. 발업된 시즈. 그래. 시즈 탱크가 속도가 벌쳐야. 그거 돌아버리지. 그럼 끝나는 거지. 그리고 그 포 쏘는 거는 시즈 모드 했을 때야. 그래. 빵빵 나가니까. 그래. 자, 그래서 이날도 공중볼도 경합성공 3회했고, 리커버리도 1회, 스탯도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이, 저희가 속도 얘기를 했는데, 이날 홀란드가 34.74km per hour의 속도를 냈어요. 최고 속도가. 이게 경기 뛴 선수 중에 제일 빨랐거든요. 이 부분 2위가 우파메카노입니다. 우파메카노도 굉장히 속도가 좋은 수비수인데. 예. 아니, 그 우파메카노랑 둘이 몸싸움하면서 경합할 때, 아니, 나는 무슨, 진짜 그, 나루토 사스케. 그 대전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 도르트문트가 어쨌든 지금 9승 1무 5패로 분데스리가 4위를 예, 기록 중입니다. 자, 이 와중에 지금 맨체스터 시티 이적설이 아예 없던 건 아니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나왔어요. 물론, 이 기사가 더선발이기 때문에 네. 약간은 흘려 들으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게 그래도 좀 주목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건 구체적인 그 조항에 대한 언급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더 선이지만 어쨌든 쓴 사람이 마틴 블랙번입니다. 맞아요. 마틴 블랙번은 맨체스터 시티와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분류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좀 볼만하다. 네. 저는 근데 홀란드 얘기는 어떠한 얘기도 흘려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팀이든 노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팀이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빅클럽들이 그렇지. 홀란드 원한다 그러면 저는 그거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얘기가 깊냐 안 깊냐 신뢰도가 있냐 없느냐의 차이가 좀 클 수도 있겠지만 어떤 팀이든 내가 봤을 때 침 한 번씩 다 바르고 싶지 않을까. 그리고 다 진심일 거야. 그러니까. 아, 도르트문트 올 때도 그랬으니. 그럼. 그러니까 이 선수를 잡는 팀이 그 당대 최고의 스트라이커를 잡는다. 예, 벌써 그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 맞아요. 향후 10년이에요. 아, 10년이야, 진짜. 네. 네. 아니, 2000년생이야, 이 선수. 그러니까. 네, 나이가 네. 너무 꽝패고. 자, 그래서 이제 마틴 블랙본이 뭐라고 했냐면, 맨시티는 제이든 산초의 세론 조항을 활용해서 홀란드를 영입하길 희망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세론이 뭐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세론이 뭐냐면, 선수가 이적할 때, 해당 선수의 전 소속팀이 이적료의 일부를 지급받는 조항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산초의 전 소속팀은 어디죠? 맨시티죠. 근데 맨시티가 이제 도르트문트에서 만약 산초가 뭐 맨유로 간다. 그러면 맨유가 이제 맨유 측에서 맨시티도 이 종류의 일부를 지급을 받는 거죠. 그럼 뭐 2천억에 간다. 뭐 그러면은 거기 몇 프로를 뭐 이렇게 정하고 그렇죠. 이게 FM에서 나오고 그러잖아요. 세론. 그래서 이게 산초에 대해서 지금 맨시티가 15%의 세론 조항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이제 몇 백억을 받을 수 있네. 그러니까 1000억에 만약에 산초가 뭐 다른 팀으로 이적한다. 그러면 이제 150억을 이제 받아갈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또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맨시티가 지금 홀란드 영입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이 세론 조항을 아예 삭제하거나 그래, 빼줄게. 네. 뭐. 아니면 아 이거 우리 지금 우리가 15% 갖고 있는데
다시 협상해보자. 뭐 5%로 우리가 낮춰줄게.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산초 딜을 가지고 홀란드를 약간 좀 낚아오려고 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되게 구체적인데. 그렇지. 네. 아무래도 홀란드랑 지금 가장 이야기 많이 나왔던 클럽은 레알마드리드이긴 해요. 네. 레알마드리드이긴 한데 아까 주원 형 얘기한 것대로 어떤 팀이 됐든 왜 안 노리겠어? 당연히 노려야지. 아주 맨시티에 홀란드 가면 레벨이 너무 높아지는데. 아우. 아구에로의 완벽 한 대체자죠. 그치. 아니 후벤제이스 뒤에서 지금 이제 수비라인이 구축이 돼 있는 상황. 그 덕에 맨시티가 완전 단단해졌단 말이야. 거기 최전방 그래. 아직까지 데브라인을 건재하고. 맞아요. 너무 좋아지고 대단하죠. 네. 코어가 하나씩 생기죠. 그러니까. 맞아요. 골키퍼 네. 좋고 수비 좋고 미드필더진 좋고 그리고 공격진 방점 꽝 찍어주는 거죠 홀란드로. 그래서 홀란드가 만약에 지금 프리미어리그로 온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일단 그 득점 순위를 한번 놓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지금 득점 탑 5가 살라, 손흥민, 바디, 부페, 칼버트 루인이에요. 난 진짜 가끔 여기 한국 선수 있는 게 너무 어색한 거 있죠. 어색하죠. 여기 아니 선배 2위야 그것도. 그러니까 되게 이제 익숙해질 법도 한데 가끔 보다 이렇게 틱 보면 와 한국 선수가 있네 그 생각이 가끔 들어요. 네. 손흥민이랑 홀란드가 지금 득점이 동률이에요. 네. 그러니까 같이 같은 골을 넣었는데 자 차이가 있다면 자 분데스 득점 탑5부터 보겠습니다. 이 새끼는 뭐죠? 20골입니다. 레반도프스키. 레반도프스키 보고 한 얘기죠. 20골이야? 네, 네. 14경기 20골이에요. 네. 존나 어이없네. 네. 아, 홀란드도 이게 보세요. 홀란드도 10경기 12골이에요. 그러니까 경기 수보다 더 많은 거야, 골이.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레비는 14경기 20골이라 이게 지금 야심 좀 뺍시다. 아니, 네. 웬만한 클럽이 지금까지 넣은 골보다 많은 득점수라니까요? 아스날 지금 20골 넣었냐? 20골 넣겠지. 설마 못 넣진 않았겠지. 20골이다. 아, 와, 다행이다. 아, 그럼 이거 얘기해야겠다. 야, 20골 걸렸다. 최근에 연승하면서 그래. 와, 야, 조금만 삐끗했으면 못 넣었을 네. 뻔했다. 네. 박 아스날이 지금 20골. 네. 아, 예. 네, 그리고 레반도프스키도 20골. 네. 네, 동률입니다. 분데스로 아스날이 가면 득점 1위네. 공동 1위. 그러니까 공동 1위. 아, 근데 경기 수가 이제 더 많기 때문에. 아스날이 더 많네. 2위, 2위. 아, 진짜 그러네. 예, 2위. 네. 자, 어쨌든 이렇게 탑5를 비교할. 아, 네. 좀 전에 다른 영상 찍는 데도 얘기했지만, 와, 뉴캐슬 FA 거 연장을 가는 거야. 네. 됐다 이거 진짜. 그리고 스미스로 퇴장당할 뻔했거든. 와 씨, 겨우 이겼네. 네. 크리스탈 팰리스 한번 지켜보시죠. 수영 좀 보이비 오는데. 네. 아,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분데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의 득점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확실히 홀란드가 지금 득점 페이스가 너무 좋아요. 경기 수에 비해서 득점이 확실히 많기 때문에. 근데 프리미어리그를 보면은 그런 선수는 없거든요. 경기 수는 조금 더 일정 많고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이제 골을 터뜨렸기 때문에 상위 테이블에 올라가 있는 거지. 물론 이 홀란드와 레비가 약간 비정상적인 것도 있습니다. 아, 그래? 이 선수들은 조금 따로 생각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빅리그에서 저는 그러니까 유럽 3대 리그라고 보통 하잖아요. 프리미어 리그, 분데스리가, 라리가 이렇게 세 개를. 거기에서 저는 이 정도 검증이 끝난 거면 이거는 어떤 무대를 가든 큰 적응 필요 없다. 이거는 프리미어 리그로 와도 그대로 쭉 자랄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맨시티 링크를 이야기 드리기 위해서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르트문트에서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몰라요. 근데 아마 도르트문트도 홀란드를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기는 쉽지 않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금액적으로 엄청나게 큰 비드들이 들어올 거고 그리고 또 나중에 이후에 계약 기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 생기는 바이아웃도 문제가 생길 거고 그래서 홀란드가 일단 도르트문트에서 지금 워낙에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장차 어디로 이적할지도 굉장히 뭐 또 궁금하기도 하다. 그러니까 다양한 걸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클린스만 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주려고 굳이 이적을 막 서두르진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본인도 그러는 것 같아. 네, 그런 거에 서두르지 않는 것 같아. 아이가 워낙 어리니까. 네. 그러니까 짤치에서 올 때도 딱 초반에 뜨자마자 바로 온 게 아니잖아요. 쭉 지켜보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그치. 딱 이적을 해온 토케. 그러니까 물론 겨울 이적 시장에 넘어오긴 했지만. 근데 홀란드를 처음에 영입 경쟁을 심하게 안 했었나? 맨유가 달라붙었었는데 그 라이올라의 어떤 바이아웃 조항이나 뭐 이런 부분 그래, 여러 가지 네네. 때문에 예. 그리고 그때 도르트문트가 공을 엄청 들였어요. 도르트문... 막 훈련장 보여주고 막 그러면서 우리 예. 그 영상도 찍었지만 진짜 공 들여서 데려왔죠. 예. 마치 그 예전에 더리우트를 유베가 데려갈 때 그래. 더리우트 뭐 수상하는데 토리노로 보내고 네드베드 가가지고 박수 치고 있고 막 예. 이런 것처럼 예. 공을 들여서 어쨌든 도르트문트가 일단 첫 번째 타자로 낚아채는데 성공을 했죠. 과연 홀란드가 어디로 갈지 우리가 어쩌면 진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열어봐야 되니까.